목사님 어떻게 해가지고 예수님 믿게 되신 거예요? 네. 내가 미션스쿨은 나왔어요. 계속 중학교, 고등학교 미션스쿨은 나왔는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었지. 근데 우리 친정엄마하고 나하고 이북에서 피난 나와가지고 엄마가 미국 이북에서 미션스쿨 아니 저기 학수까지 받았는데 교회 가면 다 좋은 말씀만 하고 나와서 죄 짓고 살고 그러니까 난 늙어서 그냥 예수 믿고 안 믿겠다 그러고 안 가고 이남에 나와서 예수 안 믿고 살면서 나는 미션스쿨로 나오고 그러면서도 이제 하나님의 사회에서 경험을 못 했는데 엄마가 이제 중풍 걸려가서 죽기 생겼는데 엄마가 이제 늙어서 예수 믿겠다 하는 것을 항상 마음에 담아놓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인천에서 이제 인성여고 다니고 거기서 이제 횟집을 하고 그럴 때 이제 나는 언니가 전도를 그렇게 했는데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안 믿고 이제 그냥 멋대로 살았는데요. 서울로 와가지고 강남에서 이제 횟집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중풍을 해서 줄어놓는데 인천에 사는 언니가 감리교 다니는 언니가 나를 전도하겠다고 엄마를 전도하겠다고 이제 아침부터 찾아와서 저녁 4시에 우리 집에 도착했더라고요. 전도하려고 그렇게 찾아온 거예요. 아침부터요? 아침부터. 그럼 열심히 정말 우리는 했구나. 전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항상 해보지. 근데 와가지고 날 들어 자기 교회에 붕이가 있으니까 엄마 모시고 붕에 오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니 장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붕에 가냐고 못 간다고 그랬더니 들어놓는 엄마인데 붕이 한번 안 가보고 싶으냐고 그러니까 엄마가 가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 언니가 나한테 이렇게 얼굴을 돌리면서 엄마가 이렇게 붕이 가길 소원하는데 안 모시고 가면은 후회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확인을 하려고 엄마 진짜 붕에 가고 싶냐 그러니까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언제부터 붕이냐 오늘 저녁부터 붕인데 이랬을 때 붕인데 오늘 저녁부터 오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엄마를 위해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언니 보고 먼저 가라 그러고 보따리 이제 그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붕회할 때예요. 붕회할 때인데 이제 보따리를 쌌어요. 싸고 이제 미션스쿨 대회 다녔으니까 감사원금 내는 것도 알잖아. 감사원금도 좀 준비해가지고 이제 붕회를 갔어요. 붕회를 인천 그 감리교회로 붕회 갔어. 갔더니 이제 그 사모님하고 그 존재는 언니가 맨 앞자리에 갖다 앉혀놓더라고. 맨 앞자리에 갖다 앉혀놔서 그냥 그분이 열심히 했네요. 근데 그전 이제 강사가 누구였냐면 어느 서울 어느 교회 사모래요. 그 사모가 강사가 온 거야. 특이하네요. 사모가 강사로 강사 와가지고 막 이제 풍회를 인도하면서 이제 첫날 자기 그제 엄마 이름으로 감사금 쭉 했는데 이제 내 이름으로 안 하고 했는데 뭐 천만 물질을 심으면 물질의 복을 받고 뭐 옷감을 심으면 옷의 복을 받고 뭐뭐 반지 같은 거뭐 폐물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폐물을 주시고 이런 거 설교를 했어요. 근데 나는 이제 감사원금을 해야 될 텐데 내 이름으로 할 돈은 없고 해서 제일 내가 값 나가는 게 뭔가 그러고 이렇게 봤더니 반지가 제일 값이 나가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그래서 것 중에서 반지를 빼서 이제 봉투에다 여서 헌금을 드렸어. 드렸더니 강사가 이렇게 풀러보진 않고 이렇게 보면서 돈은 아니고 뭐 삐죽삐죽한 거 있으니까 아 귀한 거 드렸다고 하면서 그러고 이제 설교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을 한 거예요. 막 방언 받으라고 하면서 그 사모가 방언에 대해서 막 기도하는데 내가 그때 사람이 많아가지고 복도에 앉아서 엄마하고 나하고 복도 길에 복도 앞자리에 앉았다고 했잖아요. 앞자리에 앉았다가 처음에는 앞자리에 앉았다가 3일째 되는 날 3일째 3일째 되는 되는 날 이제 날은 복도에 앉았어. 복도에 앉았는데 이제 방언을 받아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마이크 갖고 막 방언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내 여기 턱이 뻣뻣해 있으니 막 뻣뻣해 세면공고랭 같이 뻣뻣해 있으니 혀가 돌아가더니 막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뒤로 펄럭 내가 자빠져졌어. 자빠져졌는데 뭐 시커먼 보지 갖다 뒤집어 씌워놓는 것 같아. 그러더니 이제 거기서 이제 일어났는데 우리 엄마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러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은 이제 또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기도받을 사람들 지하실로 내려래. 그래서 지하실로 따라 내려갔더니 쭉 앉혀놓고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내 귀에다 대고 막 기도를 하는데 이 악한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그러면서 쫓는 거예요. 귀에다 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애 떠나갈지어다고 그 목사도 능력 있는 종이었던 것 같아요. 막 예수라고 명하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는데 내 귀에다 대고 하는데 갑자기 환한 빛이 비치더라고. 그런 경험도 했고.
대풍회를 이제 마치고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오려고 그러는데 그다 3일 사모가 동안 그러면 그쪽에 인천에 가 계셨던 거예요? 예 잠은 어디서 잠은 주무셨나요? 이제 내가 우리 엄마가 옆에 교회 옆에 여관이 친구가 여관을 한다고 여관 가서 자재요. 근데 첫날 사모하고 그날 처음 되신 언니가 나는 여관에 가지 말라는 거요. 요 강대상에서 자려는 거요. 강대상이 그 위에 강대상 있고 밑에 강대상 있잖아요. 밑에 강대상에다 담요를 깔아줄 테니까 자려는 거요. 그 엄마만 여관에 가서 자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싫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강대상에서 잔다고 잤어. 그렇게 그래서 이제 풍회 끝난 주무셨구나. 날까지 강대상에서 잤어. 풍회 끝난 날까지 강대상에서 근데 자고. 보통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집에서 출퇴근을 할것 같은데 그렇게 안 아니, 하셨구나. 그 사모하고 그 전도하는 언니가 강대상에서 자려는 거요. 그래, 그러겠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방언도 받고 귀신 나가는 체험도 하고 이제 끝나고 그때는 금요일 아침까지 했어. 금요일 아침까지 해가지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날 들어 저기 김충희 목사님 그 침례계 강남에 그 교회가 있으니까 큰 교회가 있으니까 글로 가라고 주소를 다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주소를 받아갖고 이제 왔는데 아침에